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난주부터 어젯밤만 손꼽아 기다렸던 분 많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현역 하왕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준결승전 1라운드가 벌어졌었고 어제는 드디어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14명의 현역들 중에서 단 10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2라운드의 미션이 신곡 미션이었습니다. 에?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네.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곡한 설운도 씨 계시고 장윤정 씨의 어머나를 작곡한 윤명선 씨 계시고 애녹의 네. 불타는 남자를 작곡한 신유 이렇게 정말 유명 작곡가들이 이미 앞에 있거든요. 와. 그들 앞에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신곡은요 특히 다들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부르는 사람도 몰입하기가 그러네요, 굉장히 진짜. 어렵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다들 사활을 걸고 무대에 임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려운 미션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14분 중에 그런데 지난주까지 그 준결승 1라운드 1위를 차지하신 혹시 이분 기억나세요? 아주 신곡으로 기선제압 나섰다는데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게 날개를 펴 비에 젖힌 공작 사이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문드려 아 좋다 눈물처럼 미운 사랑 눈물만큼 나쁜 사랑 보낼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인가 말고 안녕이라 그 말도 하세요 이별이란 말 대신 사랑해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신곡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곡이에요. 그런데 대박 사건인 게요. 전현연 평론가님 이것도 보기에요. 왜요? 공작새란 제목이 박해신 씨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공작새라 비유할 때 뭐 변신했다 할 때 공작새라는 용어 쓰니까 네. 박해신 씨가 정말 외모도 확 바꾸고 창법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저 의상 공작새가 딱 떠오르시죠? 그러니까요. 저게 무려 드레스를 40벌 정도 받고 입어가는 피팅 작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거라고 진짜요?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박해진 씨가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뉴진스를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분을 섭외해서 어머.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또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른 노래 공작새의 작곡가인 윤명선 작곡가가 독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불러라. 네? 독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독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작곡가 이렇게 주문했으니까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화면 보면 이재 씨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말 나왔습니다. 이게 가수가 좋은 곡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찰떡궁합이다 이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독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불러라라고 뭔가 알듯 모를 듯한 주문을 한 이 공작새란 노래를 작곡한 윤명선 작곡가 앞서 보니까 하지만 평론가님 네.
뭔가 긴장한 듯 쳐다보던데요. 어땠을까요? 네, 유명선 씨가 은근히 독설의 아이콘인데 네. 완전 대놓고 독설의 아이콘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선 작곡가가 이러고 보고 있으면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 박혜진 씨가 역시 내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긴장한 티를 안 내고 노래를 소화를 잘한 거예요. 네. 유명선 작곡가가 어려운 노래라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펼쳐진 날개를 봤다라고 오호. 시적인 표현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작곡가 그만두고 다른 길 가려다 돌아왔는데 당분간 계속 작곡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높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박혜진 씨가 준결승 1, 2라운드 합산 결과 최종 3위로 야! 결승전에 직행했습니다. 야, 결승전 갔어요. 대박입니다. 진짜 탑10에 든 거예요. 그런데 다음으로 만나볼 경연자는요.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어머 귀여운 뽀짱 진짜 아빠 미소를 저절로 짓게 만드는 분이에요. 누구지 예상 가시죠.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어머나 또 늦었네. 그 승리 공다 아침부터 엄마에게 혼날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허둥지둥 돌아보니 내 방에 거대 한 마리 까만 눈이 너무나 귀여워서 칭찬을 해주었더니 진짜 이건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평소에는 어른보다도 더 어른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던 다현양인데 이건 진짜 자기 나이에 딱 맞는 노래예요. 네, 현역가왕의 막내가 정말 막내다운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야. 보시는 것처럼 노래가 칭찬 고래라는 노래인데요. 어머나. 작곡가가 신유 씨입니다. 신유 씨가 만든 노래인데 저렇게 경쾌하고요. 어머나. 처음엔 펭귄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고래들이 저렇게 고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노래에 착안한 노래 같은데요. 세상에. 이제 작곡가 신유 씨가 처음에 이제 다현이 형에게 국악 창법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색깔 빼는 게 힘들었다라고 이제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린 사춘기 공주처럼 마치 인어공주가 이제 노래하는 것처럼 의상도 그렇고요. 또 무대 구성까지 뭐 귀염 뽀짝을 너무 와서 너무 깜찍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또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신나는 댄스까지 곁들여서 정말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국악 진짜 우리는 모르고 들었는데 국악 창법 빠졌네요. 근데 진짜 노래에도 자기 주인이 있다 그 말이 맞아요. 아, 저희가 어제 봤거든요. 네. 그 나온 그 곡 중에 제일 찰떡처럼. 와. 아 그리고 김다현 양은 항상 보면 어른 노래를 어른보다 더 잘 부르는 항상 그걸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어제는 그냥 김다현 양 나이에 맞는 노래를 너무너무 자기 목소리를 부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항상 하는 그 국악 창법도 없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즐겁게 봤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것 같진 않고 또 이제 심사위원 중에 이제 대성 씨 같은 경우도 정통 트롯은 정말 잘하지만 자기 나이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거 꼭 듣고 싶다고 했는데 아하. 진짜 김다현 양의 트롯을 맛본 것 같다 이렇게 감탄을 했고요. 네. 박현미 씨가 저 노래를 김다현 씨 말고 김양이나 리니 불렀으면 어땠을까? 딱 그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신동엽 씨가 더 복잡한 구성이 됐을 거다. 복잡한 세계관이 나왔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제 누구나 다 아마 많이 그렇게 느꼈을 텐데 정말 찰떡 같은 곡으로 정말 기분 좋은 노래를 펼쳤고요. 네. 최종 2위로 결승에 진입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경연자는요. 지난번 대결 때 조금 전에 그 주인공 다현양한테 아쉽게 패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누굴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눈이 눈
중에서 손에 거의 접어둔 편지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님은 어디쯤 오셨나요 덩그런 잎이 쓸쓸한 달맞이 꽃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그대가 날 알아볼까요 내 이름을 기억할까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님은 어딨지 오셨나요 생각보다 노래가 하이였다 어려워. 진짜 어려워. 엄청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난이도 다섯 개죠. 난이도 다섯. 유진이 형이 이걸 지금 어쨌든 계속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오늘 역시 너무 시원하게 곰을 뽑아줘서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일단 다행인 게 저는 비전문가라서 제 귀에만 어려운 노래다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하재근 평론 다른 전문가들 이게 어려운 노래라고 하네요. 네, 다들 입을 모아서 어렵다고 가수들 옆에 그 심사위원 중에 가수들이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가수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 노래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래를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고음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 온전히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전유진 양이 원래 이렇게 중음대에서 뭔가 호소력 있는 가창으로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고음까지도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네. 이 준결승전 1라운드에서 전유진 양이 댄스 트로트로 굉장히 신나는 무대를 그랬었죠. 소화해서 그때 일본 스타 그 모습을 딱 보고 이대로 일본 가면 토프스타 될 수 있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었는데 네. 지금 준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또 저렇게 감성적인 노래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력을 다 보여준 거고 네. 특히 저 무대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 어떤 그 드라마 이 표현 방식을 생각하는 거라든가 가성하고 진성 넘나드는 이런 기획을 본인이 다 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음악적인 내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전현평론가님 아무리 현역 프로라고 해도 이 노래가 초반에는 저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처음 가다가 고음 딱 치고 올라갈 때 이른바 이탈 나오기 십상일 텐데 진짜 그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는데 삑땡땡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너무 부드럽게 잘 넘어갔고 저렇게 서정성도 잘 살린 정말 실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야. 극강 고음을 잘한다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유 씨가 생각이 나는데 네. 현역 가왕이 배출시킨 전유진 씨도 앞으로 극강 고음에 잘 소화하는 고음 천재 이런 별명으로 불릴 것 같고요. 그래서 신유 씨가 뭐라고 했냐. 아주 희한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유진 양은 준결승에서 앞선 김다연 양한테 아쉽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신곡 미션으로 과연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반전을 이뤄냈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1위 전유진, 2위 김다연. 제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1등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지난 수주 동안 이 자리를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왔을 때 모든 현역들이 그런데 이제 탑
10이 정해졌는데 일단 원탑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전유진 씨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 다 정해졌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먼저 9명이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 보신 전유진 양, 김다연 양, 박혜신 씨, 마이진, 린, 강혜연, 별사랑, 윤수연, 마리아까지 9명이 정해졌고요. 네. 근데 10명이 결승에 진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마지막 10번째 결승행 티켓은 5명의 방출 후보들 중에서 국민 판정단의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한 번 가혹한 무대를 거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제작진들 대단합니다. 마지막 결승 진출자는 바로 트롯 마더니죠. 김양이 결정 짓게 됐습니다. 후편이 이렇게 결정됐고요. 네. 유원정, 두리, 조정민, 김사나 씨와는 아쉽게 작별하게 됐습니다. 아하. 어쨌든 네 분도 다 이 끝내 이 결승의 무대에 오르지 못한 네 분도요.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지만 어쨌든 다른 무대도 기대해볼게요. 그런데 깜짝 소식 알려드릴까요? 지금 탑 10이 정해졌죠? 바로 이분들을 뉴스파이터가 바로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다섯 분씩 바로 이곳 어디라고요? 뉴스파이터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저희가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검색 채널 뉴스파이터 검색해서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이분께 이게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내일과 모레 이틀 저희가 정성스럽게 채택된 질문 정성스럽게 그 현역 가왕을 노리는 분께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질문 날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